네,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5번째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전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주원진 기자, 정 전 비서관이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? 네,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수정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. 특히 지난 2015년 10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며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읽은 자료는 최 씨가 60% 이상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 수정한 것 대부분이 오타이거나 비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. 이를테면 국정교과서는 개인의 정치 형달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국가의 기틀이자 정신의 길이라고 쓴 문장이다. 후손들의 지평은 날로 높아가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등의 알아들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.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매번 혼자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것이 힘들어 최 씨가 좋은 뜻으로 도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해 직접 물어보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삼성으로부터 433억 뇌물을 수수한 경위를 묻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한편 법원은 이번 주 토요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 전 비서관의 임시수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와 증거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.